네, 우리 대한전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현재 시간 지금 새벽 4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우리 대한전선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박 대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박 대표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라는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화이팅! 이 화이팅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주시거나 혹은 힘내라고 딱 힘! 이렇게 한 글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으니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전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대한전선 주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특히 이제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전력 기업들 여기에 투자가 많이 좀 대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재 국내에 있는 그 대기업들의 자금만 약 120조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0조 어디로 흘러가게 될 건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그 국내에 있는 기업들 10곳 중에서 5곳이 벌써 이 현금성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금리, 미국도 금리를 안 내리고 있죠. 내릴 것처럼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이 재무에 대한 건전성, 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걸 가장 최우선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5개의 기업이 참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들이 이제 투자를 위해서 좀 대기하고 있는 자금, 이 현금성 자산의 규모만 120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120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이 기업들의 30%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업종 기업들인데, 자, 이들은 AI 특수에 따라서 이 투자 기회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특수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가 늘어나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늘어나면 어디가 수혜를 보죠? 바로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전선 관련주들, 바로 대한전선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대한전선의 썸네일로서 120조의 자금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적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제 빌 게이츠 아시죠? 전 세계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이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데 이빌 게이츠 또한 전선, 특히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빌 게이츠 또한 AI를 조금 유망 섹터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전력이 소비가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되죠. 자, 그래서 이 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생각을 했어요.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이 열,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려요. 좀 차가운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열이 줄지 않을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자, 그래서 빌 게이츠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추운 데다 짓자. 자, 추운 데 어디겠을까요? 뭐 북극? 남극? 자, 그런데 그런 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바로 바닷속이에요, 바다. 바로 해저입니다, 해저. 이미 이 해저에는 여러 가지 뭐 짓는 거 굉장히 많죠. 해저 도시도 짓는 판국에 데이터 센터 한개못 지을까요? 당연히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해저에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바닷속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전선들이. 자,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해저 케이블 어디서 만드나요? 대한전선입니다. 자, 심지어 이 대한전선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오죽하면 대한전선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USA예요. 여러분들, USA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 한낱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란 국가예요. 그냥 국가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불리고 있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 이 미국이 대한전선의 매출의 10%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대한전선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빌 게이츠도 해저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전선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한테 투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겠죠.
수주 반드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전선 글로벌 수주 누적 수주 2022년도에는 1년 동안 4천억의 수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한 분기, 이제 1년 동안 4천억이 들어왔었는데 한 분기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이 수주의 절반 수준인 2천억의 수주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속도대로라면 곱하기 4 하면은 8천억의 수주가 들어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수주가 들어오는 속도는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곡선적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2천억, 그 다음에는 2,500억, 그 다음에는 3천억, 그 다음에는 4천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단순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합쳐보면은 벌써 여기서 4,500억, 여기서 7,000억 합치면 여러분들 1조 1,500억이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들어온 이 수주의 규모가 누구 거냐?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입니다, 이거. 자,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의 글로벌 누적 수주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주에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현재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 심지어 애플 또한 현재 AI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 삼성이랑 싸워야 되는데 현재 이 AI 분야에서, 특히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대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육성한과 동시에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AI가 바로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쪽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때문에 데이터센터 많이 필요하고요, 전선 많이 필요해집니다.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세계의 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 또한 대한전선 수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게 이 대한전선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더불어서 전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구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리가 전선의 원재료이기 때문이죠. 전선을 만들려면 구리가 많이 필요한데 구리의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럼 구리의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많아져요. 자, 그러면은 수요 공급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 가격은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 가격 폭등하면서 구리에 대한 투자 매력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 기업한테 또 호재예요. 왜냐하면 구리 가격 비싸지면 전선 가격도 같이 비싸져요. 동시에 전선 기업들은 구리를 재고 자산으로서 이미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산으로서 구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산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금값이 올라요.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은 구리를 갖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여러분들. 구리가 비싸지니까 대한전선 좋고 전선 가격 올라가니까 전선 좋고. 자,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전선 기업들한테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전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단기 조정, 보합이죠, 보합. 정확하게 말하면 옆으로 움직이는 보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리적 저항선인 2만 원 선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뿐이지 이 라인 한 번 더 돌파해낸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좀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꺾였었어요. 자, 다시 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반등에 따라서 다시 한번 슈팅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23,000원을 여러분들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삼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주가 빠지겠죠. 자, 주가는 어찌됐든 앞으로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안 올라가요.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조정, 올라가다가 조정,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재매수,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중을 늘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금 빠졌을 때 사야지만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출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을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매수 타점과 여러분들 매도 언제 해야 될지, 이 매도 타점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 타점들 제가 타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가격으로서 숫자로서 얼마에 매수하셔야 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된다 다 말씀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010
4123 8575 010423 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타점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알려드릴 거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0조 규모의 이 투자 자산들 이거와 글로벌 수주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대한전선 정말로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3만원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고요. 자, 이 현재 이 전선 테마에 들어와 있는 이 광기들 그리고 시장의 좀 거품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광기와 거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전달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최대 목표가 3만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과정까지 전부 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아까 알려드렸던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제가 매번 이렇게 타점을 다 알려드리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점을 잡으셔서 혼자서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그걸 위해서 자료를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어떠한 자료인지 한번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세력주연구소 TV의 특별 교육 자료인데요. 실전 매매에 대한 모든 게 담겨있는 실전 매매 기법 편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직접 손수 만들었고요. 저의 15년 노하우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제 개인 투자했을 때의 노하우와 제가 펀드매니저 시절 이제 좀 쌓아놨던 그런 노하우들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그런 정수가 담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임해야 되는 자세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과 이 지지와 저항은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심리까지 반영된 그런 요소예요.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요소만 알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5%에서 10%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과 이들의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과 이걸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역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연구소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특별 종목인데요. 자, 예상 목표 수익률 80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잡아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고요. 이 내용들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린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 어떻게 받아가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라 말씀드렸는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고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연구소의 이 특별 자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문자로 연구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번호가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과 스팸 문자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구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구소로 해결자 딱 남겨주신 다음에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줄 시크릿 종목까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타점도 배워가고 종목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깔끔하게 모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래서 에코에너지 이 종목을 통해서 언제 매수를 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이런 타점들 실전 적용 사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활용 방법 그리고 패턴들 싹 다 나와있고 이걸 이제 실전에 어떻게 역용하는지 역용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CB와 BW 이용한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 CB와 BW 세력들의 평단가 구하는 공식 거리랑 분석하는 방법 세력들이 언제 진입하고 언제 매집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싹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세력들이 5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8년 이상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800% 이상이 좀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1차 매집 당시에도 500% 상승이 나왔어요. 자, 지금은 더 높은 상승률 800% 이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비슷한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큰 수익들 챙겨갈 수 있고요. 이거 바로 이제 받아가셔야 돼요. 이내 매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되고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이쪽으로 연구소라고 세 글자 연구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받아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